내 밥 어디 갔지? 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인사동에 있는 맛집입니다. 이곳은 게장을 파는데요. 게장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익히지 않는 꽃게에 양념을 얹어서 밥이랑 같이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음식인데요. 밥도둑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너무 맛있어서 이제 밥을 내가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긴 설명할 거 없이 어떤 음식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뉴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제가 시킨 게 이제 핵꽃 큰성이라고 해서 1인당 21,9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21,900원을 내면은 이제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리고 간장새우 이게 이제 무한으로 리필이 돼요. 리필이 되고 꽃게탕까지 이제 줍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이제 간장게장이고요. 간장게장은 이게 잘 다듬은 꽃게에 이제 간장 소스를 이제 부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 간장 소스 안에는 그냥 순수하게 간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간장 게장을 만드는 집마다 양념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양념 비슷한데 그 집마다 그 이제 필살기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집을 가면은 조금씩 다른 그 재료가 들어가요. 이게 간장게장이고 이제 보시는 이게 이제 양념게장이에요. 양념게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추장 그 양념 베이스로 이제 그 잘 다듬은 꽃게에다가 이제 버무려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특색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다른 맛이 납니다.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이제 간장새우에요. 간장새우 이것도 이제 그 새우에다가 익히지 않는 새우에다가 이제 간장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양념을 낸 간장을 넣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거기다 딱 재워 가지고 이제 먹는 음식. 일단은 드시기 전에 이제 이 장갑을 착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먹고 나서도 손을 계속 씻어도 냄새가 굉장히 오랫동안 손에 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런 비닐 장갑을. 비닐 장갑을 끼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장을 먹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이 게장 살을 밥에다가 넣어서 밥이랑 같이 이제 비벼서 먹어요. 방법은 이렇게 게장을 밥에다가 이렇게 일단 다 올립니다. 한 마리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 맛있는 이 게껍질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껍데기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고 몸통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짜서 넣으신 다음에 이 아이를 밥이랑 같이 해서 간장게장만 계속 드시면 이제 좀 비릴 수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간장게장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양념게장, 고추장게장을 같이 드셔줍니다. 이제 맛있게 짠 고추장 게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일본이나 대만 이제 좀 아시아 쪽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보면은 좀 아시아 쪽은 잘 먹는데 약간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이제 좀 웨스턴 쪽은 약간 이런 걸 좀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에 오시면은 한 번 정도는 꼭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킨 메뉴를 주문하면은 꽃게탕도 주거든요. 꽃게탕, 꽃게를 넣은 이제 스프예요. 스프. 보통 이 꽃게를 넣은 스프는 이제 굉장히 그 맛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보통 이 꽃게를 넣은 꽃게탕을 즐겨서 먹습니다. 와! 좋아요. 시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간장새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새우. 간장새우는 일단 이제 머리를 이렇게 분리하시고 머리를 분리해서 나오는 요 부분 되게 맛있거든요. 일단 드신 다음에 일단 껍질을 이렇게 까시고 껍질을 까시는데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껍질 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껍질을 깐 다음에 껍질을 깐 새우를 이렇게 맛있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무한리필 집이라서 또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밥 어디 갔지? 어? 너 밥 어디 갔어 이거? 야, 니들이 가져갔냐? 어? 근데 밥 어디 갔어? 네,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이랑 너무 잘 먹었고요. 가격이 1인당 21,000원 정도 되니까 가격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곳 근처에는 이제 경복궁이랑 북촌 한옥마을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관광 오시면 꼭 이 인사동에 들르셔서 인사동 관광도 하시고 이곳에 한번 들르셔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게장을 한번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목소리) 인사동에 위치한 해변의 꽃게집을 가시려면은 일단 종로 3가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종로 3가역 5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뒤져서 저기 낙원 악기 상가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까지 오시면은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가신 다음에 네, 이곳이 해변의 꽃게집입니다.